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순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과연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먼저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오늘 밤 EU 정상회담과 급등하는 유로화 저항선까지 분석합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최희용 대리와 코스닥 중소형주의 시대가 온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겠고요. 이슈 정복하기 대성 투자자문의 안종호 팀장과 함께 올해도 역시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관계로 대규모 감원이 예고될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요. 부부가 떼돈을 버는 방법이란 재밌는 주제는 물론 일본 엔지에 따른 LG전자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도 9포인트, 2포인트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7일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엿새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세 나타내며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만이 순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는 0.48%의 오름세 보이면서 194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29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각각 273억 원, 2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오늘 역시 오름세 보이면서 이틀째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0.38%의 오름세 보이면서 50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부추기는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19억 원, 기관이 14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전에 정치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2원 80전에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1090원대에서 장출발했던 환율,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인데요. 1원 50전에 오름세 보이며 1089원 6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43만 4천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역시 오늘 1%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9만 6천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기아차 역시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1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강보합권, 반면 신한지주는 약세 흐름 보이며 39,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84%의 오름세 보이며 24,9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19%의 오름세 보이며 26,9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의 경우 오늘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3%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19,1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와 다음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 오늘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4,450원에 거래 중이고요. GSM 쇼핑이 1%대의 하락 흐름, CJ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상승 탄력 좋았던 SFA 오늘 역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5%대의 강세 보이며 56,0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동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화된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LG전자가 2%대의 강세 보이며 71,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가 3%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92,0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OLED 관련 주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삼성전자는 OLED TV를 출시하고 이달 중 OLED 투자 관련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 들어오면서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탑 엔지니어링이 현재 4%대의 강세 보이며 5,150원에 적산 하이메탈 역시 7%에 가까운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며 5,33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방산주 주가가 오늘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코가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4,02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흔히드와 풍산 역시 3%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빅텍이 3.79%,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2,74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수철이 관련 주가가 이틀째 강세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2조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수주가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하 엔지니어링과 한국 종합기술이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뉴보텍 역시 13%대의 급등세 보이며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7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신 역시 9%대의 급등세 보이며 9,2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치재개 기대감에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테마주 주가 오늘 하루 만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이 5%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전일 상한가 도달했던 우리들 제약 오늘 7%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른손 역시 9%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2,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누바 역시 7%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22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내놓은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 E&M입니다. CJ E&M은 19억 원 규모의 적자 전환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1%대의 내림세 보이며 34,2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롱 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코롱 생명과학은 작년 4분기 22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77.3%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액은 1,41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4분기 어닝쇼크에 현재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4%대의 내림세 보이며 65,7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미원 SC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장이 마감된 후 미원 SC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1% 증가한 34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 개선 소식에 상승 전환됐던 미원 SC, 현재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1,500원 밀려 26만 3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 예산안 확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산안은 아마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로존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유로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로화 강세를 어떻게 약세로 전환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20일 마리오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요구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예산 협상안에 상당한 좀 그 진통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화 강세가 되게 되면 유로존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 프랑스가 수출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안을 표결을 해주는 가운데 아마 새로운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유로화 약세를 20일을 통해서 뭔가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를 늦추자고 의회 요청했다고 하는데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공화당은 맨날 반대입니다. 맨날 그러니까요. 반대인데요. 이게 이제 시퀘스터라는 것은 1985년도에 균형예산 및 긴급
적자통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퀘스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만약 적용되면 올해 1,090억 달러에 2021년까지 1조 2천억 달러가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고용과 그다음 주택이 잡혔는데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용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라든가 국가안보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막내해가지고 대규모 예산 감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 많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몇 개월 연기해달라. 대신에 그 예산 감축이나 뭐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하원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을 뭐 이렇게 좀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 본원적인 문제를 원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러한 재료들이 한번 나오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3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장이 원체 좋다 보니까 투자가들이라든가 시장에서 이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 주고 있고 또 정부 부처 상한에도 의회에서 3개월 연장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표결해 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해결이 쉽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마 기본 방침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감축안이 진행이 되면 시장에 약간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의 어떤 그 흔들림을 미국 의회에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의회 국민 의원들은 미국 국민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잘 안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불이익에 가는 일은 안 합니다. 특히 주가가 지금 2007년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다면 지금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잘 아마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달러 대비 유로화의 심리적 저항선이 약 1.40달러 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군요. 어떻습니까? 이 유로 달러는 이제 엔화 약세 영향이 가장 크죠. 또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낸 거로 인해서 그 영향이 큰데 1.4달러라는 개념은 그 2011년도 5월 달에 거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할 때 거래가 상당히 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되면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출현할 거고 그런 해서 가파른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유로가 너무 상승하게 되면 사실 독일은 유로 강세를 원하고 있죠. 강세를 원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약세를 원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지만 더 이상 상승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예측이 될 만한 가격은 1.4불달 정도, 40달러 정도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고요. 주체별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일단 어제보다는 낫다. 이 표현이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한 업종, 전기전자 업종에 좀 국한된 모습이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좀 나은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물량, 계속 하도가 됐던 프로그램 물량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상당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차익적은 1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비차익 쪽에서 420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지금 1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이 아침부터 100억을 넘게 시장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투신권과 증권 쪽에서는 어쨌든 차익 물량을 내뱉고 있지만 나머지 기간이 매수세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코스피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오늘 약간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어제 많이 매수했는데요. 오늘 272억 정도 매도 물량을 내뱉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건설업종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취득세 그 감면 6개월 연장 그런 소식들이 좀 일정 부분 발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통신업종, 은행업종, 기계업종, 음식유품 이런 업종들 제외하고선 거의 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코스피 최근에 프로그램 물량에 갇혀있는 모습과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를 했죠. 개인은 반면 600억 던졌고 쌍크림 매수로 600억이 들어온 모습 수급적으로 양호하고 오늘도
기간은 초폭발지만 오드에서 매수 전환에 좀 상당히 좀 힘을 실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58억 사고 있고요. 개인이 37억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4%, 코스피가 0.5%. 상승률은 코스피가 더 돋보이긴 하지만 업종별로 개인 어떤 종목별로 따지면 코스닥이 더 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는 각각 어떤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네, 외국인은요, 오늘 좀 각인을 시켜주겠다. 자동차 1조 1,500억을 던졌다. 1월부터 집계적으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8,000억 중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그 공매도 한 거를 청산하고, 그렇게 한매수한 물량 때문에 일단 8,000억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1조 1,500억을 던졌습니다. 어제 누적적으로 봤었을 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외국인 속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 전기전자랑 화학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그 업종에 대해서 2조 5천억을 샀거든요. 몰빵을 했는데 그 업종들이 특히 화학업종들이 제일 좋지 않았나. 화학업종도 조금 산 물량은 아닙니다. 5천억 정도면 상당히 큰 물량인데 약간 걱정이 좀 스러워서 제가 이 업종별로 비교를 오늘 해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외국인이 손댈 수 없는 업종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역시 외국인이 별로 매도를 안 한 업종들을 좀 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2,200억, 그리고 통신업종 3,700억, 금융업종 5,000억, 보험업종 4,000억. 정말 어떻게 보면 내수주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에 반면에서 전기전자 5,000억 던졌고요. 화학업종 3,000억 던졌습니다. 운수장비는 자동차 업종 좀 연기금이 저가 매수로 해서 2,700억 순 매수로 잡게 있는데 이 수치는 물론 제가 1월 2일부터 오늘 2월 7일까지 누적적으로 물량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물량들 결국엔 내수업종으로 기관이 몰렸는데 코스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관이 산 그런 내수업종들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연초부터 수익률로 따지면은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 중소형주 개별 종목군으로 기관이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장에서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요. 시장을 좀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코스피는 왜 못 오르냐. 미국 증시 계속 오르고 유럽 증시 계속 오르는데 그런 어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실 안 돼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디커플링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코스피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확률적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거죠. 속된 말로 강원랜드 가서 계속 도박을 하고 있는데 태가 저만 계속 안 좋게 나옵니다. 나중에 좋게 나오겠지. 나중에 좋게 나오겠지. 이 심리랑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한국 증시도 글로벌처럼 좋은 패가 나올 것이다. 외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보나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로 보나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어닝 시즌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 시장은 상장 기업 7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 시장은 계속 1500선 S&P 500 지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올라가고 있는 게 행보하고 있는 게 맞지만 한국 증시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기업 업황은 아주 질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일부 기업들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은 그래도 시장에서 제일 싸다는 거 그런 논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시장이 어제도 거의 4% 가까이 급등했는데 전 세계 유동성이 일본으로 가고 있고 지금 상품 시장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거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풍산 고려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흐름들 돈의 흐름을 우리가 읽는 게 일단 거시적으로 읽는 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내수주를 매매하라고 했던 건 기관의 수급이 좋았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팔지 않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떨어지는 낙연 무리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게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유통업종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주가는 왜 오릅니까? 어쨌든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으면서 작년에 안 좋았던 것을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사실 예측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왜 내수주를 사야 되는지, 왜 내수주 중에서도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답은 나온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수주들이 단기 수익률이 좋지 않다.
뭐 5% 먹으려고 내수주 매매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교체된 이후에 정권 관련된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그런 기관이 수급이 좋은 중소형주를 노려라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식품주 그리고 원자재주 올랐던 것이 결국엔 일본의 양적 완화 엔화가 약세로 계속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수혜보는 업종은 음식료 업종 내수 업종 이런 거거든요. 그런 관련 기업들 찾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 뭐 저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뉴스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으신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왜 IT랑 자동차가 안 되는지 아실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열두자 투자 전략부터 볼까요? 네, 1930전의 지지 확인, 횡보장세를 예상했고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주식 비중의 축소를 설 연휴 앞두고 관망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의 시대가 온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로 압축 대응하자고도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통신 자동차 부품주, IT 자동차 업종의 매도를 서비스 업종, 바이오 업종, 휴대폰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교보증권 청담점에 최이용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봐주십시오. 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지난주보다는 조금 살아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이 뱅가드 펀드 매도, 원화 강세, 그리고 북한 핵실험 리스크 세 가지 악재가 여전히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최근 일본이 3년 이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주춤주춤 답답한 코스피와는 비교가 됩니다. 일본의 무제한 엔화 약세 정책의 여파로 상반기에는 수출주 위주로 편입되어 있는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당분간 거래소 지수는 좋지 않은 수급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열흘 동안 조정을 받은 이후 어제부터 반등이 소폭 시작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지만 향후에는 대형주보다는 모멘텀을 가진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업종으로 바이오 업종 말씀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올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바이오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지만 숨겨진 알짜 자회사를 통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는 스마젠 이런 자회사를 가진 큐러컴과 지엔코 그리고 자가지방 관련된 탁월한 기술이 있는 슈린 바이오셀을 보유한 이디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는 경기를 거의 안 타고 환율하고도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바이오와 제약 쪽에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심리가 어우러져서 꾸준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ED입니다. ED는 로봇과 교육 장비, 계측기, 전자칠판 등 과학 관련 기자재를 만드는 종합회사인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ED를 강조드리는 것은 ED 자체의 가치보다는 자회사인 휴린바이오셀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휴린바이오셀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고 자가지방을 이용한 뿌띠성형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감안해 볼 때 기업 가치 평가가 거의 3천억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 이후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서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자회사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세 가지로 요약드리면 수급 양호, 자회사 모멘텀, 바이오 테마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제시를 해야겠는데요. 목표가는 5,000원, 매입가는 현찰가인 3,9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ED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2012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쯤 인력 감원 광풍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3월 결산법인 가운데 연결 실적을 제출한 증권사 17곳의 지난해 4월에서 9월 영업이익은 4,54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62개 증권사의 임직원 수는 43,091명으로 729명이 줄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전국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부부일수록 노후 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부동산, 개인연금, 종신보험 보유율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엔저 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종가 기준 LG전자의 시총은 106억 달러로 집계돼 한일 주요 전자업체 가운데 파나소닉과 소니에 이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LG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이어 시총 기준 2위를 기록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에 힘입어 실적 개선에 성공하면서 3개월 사이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시장, 주식증권가에 이제 감원광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경우 그런 금융사들은 그 12월이 아니라 3월에 이제 회계연도를 마감을 하는데요. 그 다음 달 이제 3월쯤 되면서 그 회계연도가 마감할 때쯤 되면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현재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 자료를 보게 된다면은 그 전년보다 한 40.8% 정도 순이익이 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조 조정을 위한 어떤 인력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같은 그 지난달에도 그 업계 상위에 속하는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 2010년 이후 3년 만에 그 희망 퇴직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30에서 40여 명 정도의 그 희망 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망 퇴직을 받고 있지만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희망 퇴직이 아니라 아예 그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수시로 지금 직원들을 쳐내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중소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 100여 명을 그 지난달 그 무더기 권고 사직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그 증권사 지점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00여 개가 줄었다고 하고요. 그 가장 많이 줄은 증권사는 이제 미래셋 증권이었고 그 다음은 동양증권 이런 순으로 지점을 감축해서 인건비나 부동산 임대료 등 같은 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 매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업계에 따르면 이트레이드 증권이나 IM 투자증권 같은 증권사는 그 M&A 업계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생각할 때 이런 구조, 그 증권사들의 어떤 지점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 그 구조 조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지금은 그 증권사 구조 조정의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2년하고 2005년에 그 증권사들이 구조 조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증권 종사자가 한 21%가량 줄이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증권사들이 그 대거로 신입사원을 뽑고 지점의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꾸밀 때가 그 주식시장의 천장이었고 이렇게 증권사들이 그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하던 때가 그 바닥이었다라는 증권시장은 바닥이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만 해 보입니다. 네, 부부끼리 돈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재테크 성공률도 높아진다라는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부들끼리 돈 이야기를 하면은 재테크 성공률이 높다라는 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응답자 중에 그 40% 정도가 부부들끼리 서로 돈 얘기한
돈 이야기, 그 금전적인 문제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급하거나 필요할 때만 나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66%에 해당되는 분들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알아서 재무 관리를 하기로 했다라거나 그리고 돈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가 한 15% 정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부부일수록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집과 전혀 급할 때만 하는 집단을 나눠봤을 때는 그 매월 하는 그 부부일수록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예상을 한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 부부들이 그 재무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트레이더인 이제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쓴 Coming to My Trading Room이라는 그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라는 책을 읽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여러 주식 트레이더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를 가리킬 때하고 여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있는데 주식 트레이딩에는 좀 여자가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딱 생기면은 그 주식 시장이 자기의 견해하고 다르게 가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손실이 나도 자기의 어떤 고집에 맞는 그 포지션을 그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가르쳐 보면은 주식 시장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가면은 결국 이제 주식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였는데 내 생각이 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제 또 그 자기 포지션을 변경하는 그런 유연함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있다 보면은 여자분들처럼 이제 주식 시장이 잘 순응해서 돈을 잘 벌 때가 있고 또 남자분처럼 어떤 자기 주식의 견해를 굳건히 지켜나갔을 때 좀 큰 돈을 버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서로 부부가 서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더 좋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엔저 효과로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이 일본 업체에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파나소닉, 소니에 밀려 4위로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엔저에 대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효과가 이제 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IT 업계에도 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신용등급 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당하고 뭐 이런 수모를 겪었던 일본의 소니나 파라소닉 같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일본 시장이 뭐 3%가 넘는 급등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뭐 파라소닉이나 소니 같은 회사들이 10분의 1 수준의 어떤 그런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LG전자보다는 앞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그 일본 주가들은 보면 소니나 파라소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4일부터 평균 한 20% 정도씩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요즘 4분기 그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회장을 이제 다녀오곤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뭐 옆에 동료들이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도 됩니다만 그 나름 현장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다시 해보기 위해서 가곤 하는데요. 발표 회장에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그 가장 고민하는 것이 환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지금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신시장이나 이제 대형마트 같은 몇 개의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하는 것이 이제 기업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제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학이었습니다.
네, 이슈 정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이제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8-9일 연속 상승 이후에 시장에서의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본토 지수 2,4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는 있지만 2,45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2,400과 2,450에 박스권 기조를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 중국 춘절 연휴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춘절 때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혼주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실 대출 규모가 2분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부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건흥국제증권에서는 자산 관련 상품은 리스크가 여전히 작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AA나 AAA 고객의 상품을 대상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기간 또한 3개월에서 6개월인 짧은 기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가 작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에 대한 부담감들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2분기 이후 이러한 부실 대출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1분기가 GDP가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 성장이 올 1분기부터는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이후 2분기부터는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금융 부동산에 대한 긴축 완화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폭이나마 이런 정책들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베이징 등 주요 성에서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동산세를 이제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여지 또한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1분기에 중국의 지지율 인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춘절을 전후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올 1분기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 중국의 지지율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지지율 인하나 이러한 유동성 완화 정책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 증시에서는 큰 영향을 중국 증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만큼 보합권, 혼주장세 움직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쪽 분위기에 대해서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들어볼까요? 예, 대형주들 저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그동안의 부진을 좀 벗어내듯이 대형주들 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부터 종목별로 반등이 진행된 만큼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상승이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전자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순환매장으로서 소폭의 작은 밴드 내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시장은 어렵지만 수익은 가능한 장입니다.
네, 수익은 가능한 장이다. 그렇다면 5장 전략 키워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1분기 뭐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주식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4분기 뭐 속속들이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당장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주식들이 등장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강원랜드, 컴투스, ELK, 포스코 등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가능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올해 증설 효과로 실적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강원랜드는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증가하면서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6% 정도 줄어든 806억 원을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증설 효과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137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2, 3분기에는 일단 1차 증설과 2차 증설, 또 4분기에는 4분기 스키장 개장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 개선 모멘텀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인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를 통해서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회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4.1%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신작 출시가 연기가 되고 게임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력 게임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컴투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카카오톡 미니게임 장르의 특세에 따라서 일단 속도 조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부터는 추가적으로 10여 종의 기대 신작을 내놓는데 일단 올해 약 한 50개 정도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분기 영업이익도 전기보다 10억 정도 늘어난 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사인 ELK 같은 경우에도 1분기부터 외형 성장이 눈에 띄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ELK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터치 패널을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삼성전자 쪽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ELK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까지는 애플에 좀 납품을 많이 하면서 그 애플 악재로 인해서 최근에 좀 주가 급락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4분기 600억에서 1분기 900원대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가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주입니다. 포스코의 4분기는 전년 대비 한 19% 정도 줄어든 6,330억 원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1분기에는 6,710억 원으로 다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한 77% 급증한 수준이고요. 원료 투입 단가가 톤당 4만 원 하락한 한편 열연 등 일부 제품의 판매 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강원랜드, 컴투스, ELK, 포스코 좀 포트에 한번 편입을 시키셔서요. 좀 유심히 좀 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전 세계 증시하고 좀 따로 노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이유와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 개인들이 더 취할 만한 그런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디커플링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지수가 좀 오르는 날에도 우리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팔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거대 세력 앞에서 본격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역사적 움직임에 따른 대응이 가장 현명해 보이겠습니다. 최근 디커플링 양상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환율이 가장 주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와 미국, 중국 증시가 3주 이상 디커플링 양상을 보였던 기간은 이번 해를 빼고서 딱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9년도 10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S&P 기준으로 6.5% 상승했고요. 홍콩 H는 8.2%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기간에 코스피는 7.3%나 미끄러졌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 국가 상승률 대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같은 기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워낙 강세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떨어졌던 원화 가치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자 증시가 좀 부진에 빠졌습니다. 빠른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겹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진 것이 과거 디커플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2월 뭐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좀 희망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상입니다. 과거 두 차례 사례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약 한 한 달과 두 달 사이에는 해소됐습니다. 연초에 디커플링이 시작된 만큼 일단 지금 EU 장에서부터는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와 MSCI 세계지수 수익률 갭이 7.7%로 매우 예외적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2월부터는 아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외국인이 좀 되돌릴 수 있는 원화 가치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요. 과거 두 차례 디커플링 원화 약세 반전 디커플링도 원화 약세에서 반전의 계기를 좀 찾았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달러당 1,100원 선에서는 외국인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러당 원화 가치가 1,1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는 외인들이 활발하게 좀 매수를 보여집니다. 하지만 순매수가 1,100원 선 이상부터는 매도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100원에서 1,150원에서는 한국 주식을 많이 산다는 결론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달러가 1,100원에서 1,150원 선까지 떨어진다면은 환차익을 기대하고 외국인이 돌아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커플링 현상은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월 이후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해소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추가적으로 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환율을 유심히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일양약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놀텍이 가장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산 14호 신약 항개항제죠. 놀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글로벌 임산 이상을 종료하고요.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 및 판권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상반기 내에 계약이 가시화될 예상입니다. 동사의 국산 18호 신약인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 같은 경우에도 2012년 9월 대웅제약과 국내 판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놀텍과 슈펙트 글로벌 기술 수출 및 판권 계약이 가시화될 전망으로 일단 상반기 내에 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2011년도 4월에 충북 음성에 백신 공장을 준공해가지고 약 1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슈퍼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해서 전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 성장성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가르게 되는데요. 일단 동사의 자양강장제 원비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 250억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 39%의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3년도 3월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1,502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짧은 수익에 만족을 하시지 마시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한미약품처럼 중기 이상의 시선으로 보신다면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가 27,200원, 목표가 31,500원, 손절가 2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으로부터 일양약품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원비디 꽤나 많이 마셨는데 옛날에. 예, 자 오늘 추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은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요. 013-3366-0110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